우와. 멋있다. 뭐 그냥 동네에 저 모래빌라야? 네, 그냥 약간 저렇게 무료로 개방되어 있는 공원 곳곳에 그 냉천을 즐길 수 있는 곳이었어요. 아~ 무료로? 바를 와, 안에가 다 보이네. 오, 진짜 신기하다. 깨끗하다. 진짜? 아니, 그냥 이게 무료로? 덥다 하면서 들어가는 거야? 대박! 정말? 24시간 우와. 무료 개방이래요. 우와. 대박이다, 여기. 24시간. 그냥 마을 곳곳에 아무나 들어가서 즐길 그러니까. 수 있게 개방돼 있대요. 지금 겨울이어가지고 살짝만. 냉천공원 안에도 약간 프라이빗하게 개인탕이 네, 있구나. 개인탕이 있어요. 제가 언니를 위해서 개인탕을 오 너무 좋다. 너무 좋죠. 네. 둘이서 오붓하게 한번 냉천을 즐겨보세요. 근데 진짜 궁금해 이건요. 그쵸? 가볼까요? 약간 그냥 시원한 수영장에 들어간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근데 뽀글뽀글 뽀글뽀글 느낌이 나요. 되게 느끼하다. 이렇게 잡구지처럼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22도면 꽤 쨍한데. 22도. 이거 가격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개인탕 예약도. 40분에 이용할 수 있는 2인 예약했을 때 7,800원. 너무 잘해. 2인에서 7,800원이요? 저 40분인데 7,800원이라고요? 네. 개인탕은요 40분 이용 제한이 있는데요. 네. 탈의실이랑 샤워실, 드라이기까지 다 구비되어 있어요. 이용하기 편리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네. 시원해요. 냉천 온천. 사실 차가운 온천은 처음이에요. 냉탕은 들어가 봐도 냉천은 처음이에요. 신기하다. 그리고 약간 향이 있어. 그 온천은 유학생들. 유학생들 가지 않아요? 유연이 따뜻한 온천 물이 식어서 태어난 게 아니고요. 1년 내내 22도의 그 온천 수가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옵니다. 네. 온천 물인데? 차가워. 되게 신기하다. 약간 아이스크림인데 따뜻한 느낌. 아 근데 되게 새롭다. 그죠? 네. 왠지 역시 연기가 날 것 같은데 차가워요. 아, 네. 근데 진짜 물이 매끈매끈해요. 이게 너무 신기해. 깊은 올라가요? 네. 계속 이렇게 보글보글보글보글 올라와. 네. 진짜 신기하다. 신기하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동네 풍습은 좋겠다. 너무 신기하다. 우와! 이 손자국 모양대로 기포가 다. 자, 자리에 이렇게 기포가 있는데, 이렇게 눌러. 기포가 날라. 이걸 보세요, 여기. 여기서 기포가 계속 올라와요. 아까 처음 봤을 때 정말 차갑고, 여기 어떻게 들어갔는데, 들어왔더니 너무 좋아, 진짜로. 왜 좋다고? 탄산수로 세수하는 사람 진짜 많은 거거든요. 맞아요. 온몸을 지금 탄산수로 지금 씻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진짜 가심비다. 7,800원에 개인탕을 빌릴 수 있다는 게. 가성비, 가성비. 대박이다. 약간 저렴한 가격에. 맞아. 프라이빗하게 이걸 즐길 수 있다는 게 좀 약간 좀 큰 메리트가 아닌가. 냉천을 맛보고 싶다면 여기 와가지고 해볼까요? 여기다가 시원한 음료수 한 잔 마시면서. 거위를 날려버리고. 아 근데 냉탕만 있으니까 사실은 따뜻한 물을 자르고 싶긴 하다. 그게 조금 아쉽다. 단짠의 조합처럼 냉원의 조합?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내가 또 언니를 위해서 여기서 살짝 떨어진 곳에 온천과 냉천이 같이 있는 또 그런 한 물을 준비했어요. 또 이 몸을 따끈하게 뚫어. 온천에 가봐야지. 냉원. 냉천과 함께 온천도 즐기고 이 풍경도 같이 즐길 있네요. 수 있는 와. 이런 호텔이 있어요. 우와! 뷰가 너무 탁 트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다. 그렇죠. 또 이제 약간 냉천이랑 산뷰가 같이 있고 또 카페 가면 또 온천이랑 바닷물 같이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다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게 정말 축복받은 그런 곳이 아니었나. 사실 이 옥상에 이 냉천, 온천 이 장소는 여기 투숙객만 사실 들어왔었어요. 그래요? 근데 그렇다고 여기 이용 못하느냐? 네. 그건 아니에요. 투숙하지 않아도 아예 방 하나에 온천, 냉천만 딱 있는 2시간 정도 렌탈할 수 있어요. 좋다. 대신. 되게 좋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꼭 여기서 숙박하지 않아도 냉천, 온천을 같이 이용할 수 있어요. 그것도 너무 좋겠다. 그것도 너무 좋겠죠. 여기는 왜 아까 그것보다
보니까 기포가 조금 덜 올라와요. 아, 왜 그런 거야? 그게 왜 그러냐면요. 아까 그 냉천은 땅에서 바로 올라오는 그 냉천수로 훨씬 더 기포가 많았던 거고요. 네. 여기는 지하에서 올라오는 냉천수를 탱크에 담아뒀다가 꺼내서 쓰기 때문에 기포가 조금 더 떨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어쨌든 뭐 효능은 똑같죠? 네네. 근데 여기가 아까 그것보다 트여 있으니까 조금 조금 추워요, 사실은.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온천을... 얼른 가서 온천에 네. 몸을 한번 녹여봐요. 네, 갑시다. 너무 멀지 않아요? 언니가 좋아하는 따뜻한 온천. 아, 네. 너무 가깝다. 온천 녹여도 가볼까요? 아, 어때, 어때? 따뜻합니다. 따뜻해요? 네. 어우, 뜨거. 어, 아, 따뜻해. 와, 이거 진짜 제대로 온천이네. 어, 뜨거. 너무 좋다. 아니 너무 좋은 게 여기서 이렇게 앉으면 산이 보이고 이렇게 기도면 바다가 보이고. 아하. 아 너무 그림 같다. 근데. 진짜요. 좋네요. 여기 살고 싶다. 제대로 힐링하는 것 같아요. 좀 신기한 냉천 체험도 해보고 또 온천에서 피부도 저기 피로도 풀고 맞아요. 재충전할 수 있는 곳으로 따졌을 때 이란이라는 동네가 축복받은 동네라고 생각해요. 야, 이란 수아오 보물이네. 너무 괜찮다.